실내나 다른 기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전을 했고 휠이 한번 깨지고 아마 용접을 해서 이렇게 갈아낸 것 같아요. 이런 상태라면 휠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휠을 일단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에어컨이 약간 좀 덜 시원해요 지금. 이게 바람도 좀 약하고 진동이고 뭐고 일단 더운 걸 못 참으니까 저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자, 요 손잡이 7 시리즈들은 요 손잡이가 끈적거리는 게 아주 굉장히 심하죠. 지금 문을 닫을 때 제가 어떻게 닫냐면 여기 이렇게 당겨서 닫고 있거든요. 물론 소프트 클로징이 되니까 살짝만 닫으면 되니까 손에 이 끈적거림이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는 실내 복원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칼집으로 요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싹 제거를 먼저 해줘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나오는 제품. 요 촉감도 괜찮아요. 이렇게 박아 그냥 뭐 없어 그냥 이렇게 쑤셔도 됐어. 요게 이제 약간 층이지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유심히 안 보면 잘 안 보이고 이제 깨끗해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벗겨두는 이유가 이게 단차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잘 안 잘려. 완전히 녹은 게 아니면 이게 잘 나가는 데는 이미 녹은 거예요. 자, 됐어. 깔끔하죠? 어우 좋아. 여자친구의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 부드러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7 시리즈 시즌이다 보니까 에어컨 플러싱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안에 내부에 있는 캐빈 에어 필터 교환하고 앞에 하체 부품 중에서 로암 그리고 텐션 스트럿암 이미 암의 볼들이 다 터져 있는 상태라 그 부품들을 일단 오늘은 교환을 해보려고 해요. 아, 이거 와이퍼 있나? 와이퍼 더럽게 안 닦이던데. 자, 일단은 에어컨 플러싱을 진행시켜인가? 차량 번호를 입력하세요. 몰라나. 자동 모드를 시작합니다. 되게 많이 뜯으네. 자, 일단은 플러싱을 돌리고 플러싱을 하는 동안에 일단 하체를 뜯으면서 뜯어놓고 일단 하자.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 자, 오늘 교환할 부품은 요거 로암 그리고 여기 텐션 스트럿암 요 두 개의 부품 좌우측 똑같이 교환할 거고 여기 볼 조인트가 이미 터져가지고 이 안에 볼이 다 녹이 나 있어요. 지금 이미 터져 있었어. 얘도 이제 부싱이 쳐져가지고 아래로 내려와 있고 이 텐션 스트로드스의 부싱도 이미 터져서 이 액체가 흐르고 말랐어. 네, 교환해 봅시다. 어떻게 돼 있어? 맛보다 잡혀 있지 나트가. 예. 그럼 볼트만 풀면 되는 거야? 그치? 얘 풀어야 되고 얘 풀고 얘 풀고 얘네 WD 먼저 풀어놓고 풀렸지? 예. 얘는 그냥 풀리네? 예. 땡큐. 이렇게 누르면 얘를 얘 노네. 이거 떨거락. 이거 봐봐. 볼 조인트가 지금 노는 거야 지금 위아래로. 이게 덜거락덜거락 소리를 유발한다고. 이게 내가 누르면 헛돌지 않을 거 아니야. 예. 해봐. 내가 저항을 주는 거야 여기서. 예. 됐지? 네. 이 방법도 있는 거야. 예. 얘도 볼이 안 좋아? 어우, 얘도 노네. 위아래로. 다 죽었네. 얘는 얘가 터졌고. 얘도 이 볼 나갔고. 여기 주저앉고.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았어. 아, 소리도 났었네. 찌걱찌걱. 아, 얘가 이렇게 힘이 없어.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염 많이 됐어. 참 좋은 장비야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일을 하는 동안 얘도 일을 하잖아. 사람이 한 명 있는 거라니까. 착한 놈이야. 설치만 하면 일을 해. 설치조차도 자기가 했으면 좋겠어. 버튼 딱 누르면 가서 찡 탁.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자, 하체 부품은 항상 좌우측이 방향이 있어. L이 오른쪽이지? 네? L. L. R. 이렇게 되는? 자, 이쪽 먼저 하자. 얘는 이제 꺼야지.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참 죽을 때까지도 말을 안 해. 왜 여지껏 남발을 안 바꿨는지 알아? 금방 팔까봐. 아니 차가 안 굴러가잖아. 얘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거의 최초 아니에요? 그렇지. 보통 엔진이 박살나거나 그 레고, 네. 레고를 샀거나. 어 레고? X6? 네. 잘 타고 다니시나? 구독은 했나? 내가 제일 먼저 가져온 거 알지? 어 진짜요? 어. 몰랐어? 몰랐어요. 이거 내 매뉴얼 보다가 어? 이런 거 있네? 그러고서 세종에 주문을 한 거야.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은 거지. 아... 그 세종에서 그걸 50개인가 100개인가 수입해가지고 다 팔았어 그때. 돈벌이 짱짱했네요. 내가? 아니 세종이. 어, 나는 벌 거 없어. 아... 그때 아씨 페이스북에 공유 안 할 걸 그랬어. 아 팔았어야 좀. 그러니까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하체 작업 다 마무리했고 또 뭐였지? 에어컨 가스 플러싱을 했고 캐빈 에어 필터를 교환하려고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 살짝 열어보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게 공조기에 낙엽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막이 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지금 에어컨 필터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많이 오래되진 않아 보이네. 네,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망해서 떨어졌구나. 이거 차주들이 지난번에 내 영상 보고 DIY 한다고 그러다가 쇼트 나가지고 컴퓨터 죽어버리고 우리 가게 말고 다른 가게에 그래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대. 이게 DIY 뭐 할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비 업소에서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하다가 저 플러스 본선이 있어가지고 한번 쇼트 나면 컴퓨터가 죽어버려요. 백몇십만 원 막 수리비 나와버리고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넌 내 영상 안 보지? 저 유튜브로 1억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 영상 안 보지? 구독은 했나? 그 짤 있잖아. 구독은 했나? 너한테 물어본 거야? 아 저는 돼 있죠. 아 그래? 예. 믿겠어. 자, 이 망이 이렇게 삭어서 다 찢어져요. 이렇게 큰 먼지를 걸러주기 위해서 있는 스펀지 망인데 한 2년 전, 3년 전 그때쯤에 F10 차 만들면서 영상에 보여드렸었는데 송풍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기를 걸러주는 거름망이 있는데 보통 이게 다 으스러져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 400만 뷰가 넘게 나왔으니까 그 영상을 안 봤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지. 다 한국 사람만 봤더라고. 남자만 봤고. 이 망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얘가 이 블로우 모터로 기어 들어가서 블로우 모터 밸런스를 틀어지게 하고 밸런스가 틀어지면 모터가 우웅하고 돌지 않고 왕 하는 소음이 나면서 블로우 모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여기가 스펀지로 다 이렇게 딱 덮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겠어 이거. 이 나머지는 어디 갔겠어 이만한 게. 이 공조기 안에 있거나 아까처럼 캐빈 에어 필터에 걸려 있거나 그렇게 걸리게 돼요. 그러면 공기 양이 적어지죠 당연히. 한 10년 가까이 되면 이게 다 사가 있어요 이거. 원래 이거 통째로 가는 게 제일 좋고 한 7, 8만 원 하거든요. 그냥 망만 다시 해주면 돼요. 모기장으로 해도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퇴근 시간이 다 됐거든. 얼른 끝내야 빨리 집에 간단 말이야. 물을 안 주나? 주네. 어, 이거 깨졌다. 이 뚜껑 없어? 이쪽 있어요. 야 씨. 나 어제 안 깨져 있었어. 사장님이랑 같이 갔어. 내가 분명히 어저께 이거 깨졌는지 봤거든. 그러면 승민이가 깬 거네? AS 해드릴게요. 플라스틱 약해진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여기가 이미 어저께 봤을 때 빨갛더라고. 아, 씨. 불안하다. 야, 이것도 좀 있으면 떨어지겠는데 여기 뻘게. 일단은 아쉬운 대로 끼고 주문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이 망은 요 스펀지 망을 빼내고 일단은 모기장을 했어요. 모기장은 오래돼도 삭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고 큰 덩어리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기에 뭐 돌이 튀어가지고 들어간다거나 낙엽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지면 낙엽이 들어간 하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걸러낼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꼭 스펀지가 아니더라도 큰 상관은 없고 어차피 공기를 걸러주는 건 안에 있는 캐비닛형 필터가 다 걸러주기 때문에 이 정도 작업이면 충분해요. 이거 한 7, 8만 원 하거든요. 이렇게 수리해서 조립할게요. 자, 이제 에어컨을 플러싱하고 그 캐비닛 필터 바꾸고 그 망까지 작업을 하니까 에어컨은 확실히 시원해졌는데 독특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하체를 앞에를 바꿔놓고 나니까 떨림이 더 심해졌어요. 110에서 120 정도 달릴 때 진동이 더 심해졌고 아주 잔진동이 많이 올라와요. 안 좋았을 때 말캉말캉 하니까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진동을 하체가 흡수해둔 것들이 새 부품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땅에서 올라오는 타이어나 어떤 다른 곳에서 올라오는 진동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오는 느낌이고 하체를 바꿨다고 진동이 늘어난다고 하면 하체보다 아래에 있는 부품들 그리고 하체 이후에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휠타이어밖에는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휠하고 타이어를 준비하고 그거를 먼저 교체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주 묘한 게 뭐냐면 전방의 하체를 바꾸고 나니까 이제 전방 쪽에는 단단하고 짱짱한 느낌이 나는데 뒤에가 자꾸 피스테일처럼 일어나요. 뒤에가 슈바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휠타이어 다 같이 바꾸고 나서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진동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고객분들이 차를 맡기시면서 시운전 한번 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씩 그 요소들을 제거해 가면서 진동을 잡거든요. 지금은 하체를 바꾸고 나니까 진동이 더 커진 건 확실해요. 자, 일단 휠타이어 구해고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이 휠은 안녕이네. 밸런스도 잡긴 잡았었네. 야, 차야 이렇게 다 뜯겨져가지고 이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나오길래 물어봤더니 타이어도 괜찮고 가격도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차는 마음에 들어서 타고는 싶은데 떨림을 잡아야 되고 밸브바디 오버홀하고 완화는 됐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결국 미션도 오버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택 내고 이제 평생 타야지 뭐. 그 정도 돈 들어갔으면 그래도 저 정도면 상태 좋은 건데 뭐. 완전 기본형이네. 옮겨줘야지. 으차. 바꿔놓으면 탈만 하겠지. 300만원의 행복. 300만원으로 750을 샀어. 300만원의 행복인데 휠타이어, 하체, 미션 1000만원짜리 차 산 거지 뭐. 10만원 넘게 10만원 주고 사도 상태 좋은 차를 사기 힘들잖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고 봐. 이게 그래도 한 2억 가까이 된 차였으니까. 확실히 좀 휠이 작아. 휠이 한 이만큼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승차감은 좋아. 폼은 안 나도 좀 마음이 아프다. 아들 차에 돈을 다 써가지고 내 차에 쓸 돈이 없어. 자, 휠 바꾸고 타이어 바꾸고 일단 뭐 휠도 카피 휠인 건 알죠? 카피 휠이에요. BBS 카피 휠이고 바꾼 다음에 진동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알루미늄 휠이 찌그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했을 때 복원을 완벽하게 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찌그러진 거를 복원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진동이 100% 잡힐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휠을 복원하는 거는 겉에가 기스가 난 거를 없애거나 그런 부분에서 휠을 복원을 하시는 거지 용접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동을 잡는 경우에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러이러한 진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단을 해보면 휠이 항상 용접이 돼 있고 찌그러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 휠 말고 다른 거를 찾아달라. 원래 휠은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용접이 돼 있는 휠들은 이렇게 진동이 없는 일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구독은 했나?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작업을 뭐를 할지 좀 고민을 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요 정도의 차들을 사시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뭐 탈 수 있게 복원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작업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셨다고 하면 굳이 오래된 차를 사셔가지고 모험을 하시진 마시고 진짜 기본기가 되어 있는 차를 사셔가지고 복원을 하셔서 운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ACC 없으면 안 살려 그래, 안 타려 그랬는데 ACC가 있어. 원래는 엔진만 뜯어서 내가 쓰려고 했던 건데 차를 같이 보내줘가지고 핸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M핸들도 딱.